형님. 어, 그래. 아. 형님, 우리 사또한테 점수 많이 따겠죠? 아, 그럼이야. 이 정도면 됐어. 아야, 이렇게 했는데 사또가 모르면 응? 그건 멍청하지. 그렇지, 응? 말이 안 되지, 그건! 그러니까. 야, 무조건 합격! 합격! 응. 자, 가라. 오, 역시! 그래. 야, 형님 형 잘러. 무조건 합격! 무조건 합격! 이제 뭐 무조건! 무조건 이제 뭐 무조건! 큰일이에요. 아무래도 도령이 안 떨어져요. 안 떨어질 수밖에 없겠던데. 에? 아까 안겨 있는 거 다 봤어. 아유, 아니에요. 그건 돌부리에 걸려서. 제대로 한 거 맞아? 안 그럼 도령이 안 떨어질 리 없잖아. 아,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한단 말이에요? 그야 모를 일이지. 아,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?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알았어요. 그럼 속시원하게 다 밝히면 되겠네. 그럼 지 아무리 도령이라도 지가 나가 떨어지지 않고 되겠어요? 야, 서포절. 너 여자인 거 밝히려고 그래? 너 나랑 사귄다고 밝히려고 그러는 거야? 아. 명랑하시던 아가씨가 오늘은 말이 없으시네. 그래, 싫다고 확실히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 밝히지 뭐.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아직까지 안 웃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.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청나라를 간다고 산을 막 걸어가고. 그 전에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.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. 됐어!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소. 그동안 즐거웠어. 어떻게 된 거야? 다 말한 거야? 아니, 어. 그냥 됐다는데요? 어? 어이, 황준이. 나랑 장국영 안 갈래? 서포즐로님이랑 가세요. 이상형이라면서요. 아, 벌써 끝났어. 별이랑 다 떨더니 그럴 줄 알았어. 아니, 좋아 죽겠다더니 왜요? 아니, 내가 신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말을 중간에 확 끊는 거야. 나 말 끊는 거 세상에서 제일 완전 싫어하거든. 막 흥나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.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내 청나라 간다고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. 딴 데서 안 먹힌 얘기를 나한테 어디다 들이대요. 또 말 끊는다. 내가 저 청나라 간다고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산길을 막 이렇게 걸어가고. 아, 신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어쩌면서 손님 들어와요. 너 자꾸 말 끊을래? 앞으로는 안 보는 수가 있다. 나 화나면 진짜 오래 가거든. 아유, 맘대로야. 뭐 바뀌시든지 말든데 뭔 상관이야. 진짜. 나 화 안 났어. 나 내일 또 올게. 저기 서포졸한테는 내가 좀 미안하게 됐네. 누님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. 예. 아이, 그렇다고 전 너무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. 아이. 이 향기 어디서 많이 맡은 냄새인데. 괜찮으세요, 형님? 아, 야. 어휴, 무리하셨어요. 아, 죽었다. 형님, 우리 꼭 합격할 수 있는 거죠? 야, 우리가 저 겨울 땔감까지 전부 준비했는데 사또가 모르거냐, 우리 무조건 내일 새벽 그냥 면접만 보면 무조건 합격이야. 무조건! 우리 무조건! 걱정아. 아니, 다들 어디 계셨어요? 진급시험도 안 보고. 어? 뭐? 어, 얘 돈놈 아니야? 안만 내일 새벽이. 아니, 오늘 저녁으로 바뀌었잖아요. 전 합격했는데. 뭐? 뭐? 오늘 저녁에 바뀌었다고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됐어. 빨리 서둘러 이거. 아니 사또! 아니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보면 어떡해요? 시험 공공 붙였잖아. 와, 아니 지금 공부만 붙이면 지금 장땡이요? 어? 아니 이 시험제들 갖다가 이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? 알았어 이거 배놓치겠어. 나중에 얘기할게. 아 잠깐만. 나중에 안 돼요. 사또 결제에 우리 미래가 달렸어. 안돼. 아 이거 아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. 그래요. 아 비켜. 너 가면 어디 사또의 앞길을 막어. 네? 어? 우리 죽어도 용서 못한다. 야왜 이래. 못해 이거. 왜 대도 같기도 못해. 사또 먹이지 않는 사람. 자, 합격 시켜줄게. 뭐요? 네? 뭐? 다시 얘기하면 뭐요? 배 못 떠나게 잡는 놈은 합격 시켜준다니까. 야, 배 잡아!
회장은!